Times. 네, 열도의 자존심 야망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아마 이 퍼시픽카를 3년 만에 하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2021년 여름에 한번 퍼시픽카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612를 했었어요. 612. 그때 당시에는 이제 112부터 612까지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최고 사양의 기타였잖아요. 맞다. 근데 뭐 최고 사양이라고 해도 100만 원 언더였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 이제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퍼시픽카가 이번에 스탠다드 플러스하고 프로페셔널이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비싼 가격대까지 이제 라인업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었던 기타 스쿼드 초창기였었는데 V2X니까 70이네요. 70. 70 네. 정도. 70이라고 네. 읽어야 되죠. 70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네. 그게 78점 받았었어요. 오, 야마하 아미나이트 태평성대 네. 뭐 이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F 플레이메이플 탑 탑재된 FMX 모델이 78점. 삼중 대뱃살 천하 태평.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등장하는데 이번에 라인업을 뭐 새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퍼시피카의 스탠다드 플러스와 프로페셔널인데 이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픽업이 자체 공동 개발이 되었습니다. 로퍼튼 니브 디자인과 공동 개발을 해서 아 그래서 R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사인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뀐 뭐 스펙들 보면은 그 어쿠스틱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3D 모델링 등을 활용을 해서 바디 공명을 향상시키고 이런 목재 가공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디테일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주성이 더 뛰어나졌다. C자형 내 얇고요. 다듬어진 넥 조인트 힐, 베벨컷 바디 이렇게 그리고 네 이런 것들 디테일들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퍼트 니브 디자인과 협업으로 제작된 픽업이 단단한 저음과 시원한 고음 명료한 톤 이렇게 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일본의 시티 팝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즈우드 혹은 메이플로 지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프리미엄 고도 하드웨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이쁜 거 달려 있습니다. 네, 고도 그 고도가 제일... 저희 이번 남쇼 가고 고도를 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도가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고 저희가 이번에. 그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여기 지나가시는데 그 이분이 고도예요. 그래서 네. 고도 그 고도요? 네, 네 그 고도. 네. 그 아드님하고 이렇게 둘이 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아드님이 이제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도가 이제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특히 거기 중에서도 되게 이쁜 걸로 여기다 설치해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보면은 굉장히 반가워요 요새. 네. 이제 그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고도 할아버지는 진짜 예의가 바르신 분이라서 막 이렇게.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오, 굉장히 가슴에 네, 손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그 엄청 좀 일본 사람 굉장히 진중하시고 예. 네, 엄청 점잖으시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스탠다드가 PAC가 퍼시픽하잖아요. 예. 뒤에 S 플러스라고 붙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플러스 그래서 퍼시피카 스탠다드 플러스 12. 이 12는 원래도 라인업이 112부터 612까지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쭉 있었잖아요. 그 라인업 자체는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012도 있어요. 제일 이제 그 낮은 고급형 모델이 네. 012고 그다음에 112 있고 그리고 212 있고 네. 312 있고 그다음에 6으로 넘어온 다음에 네. 스탠다드 플러스하고 프로페셔널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스탠다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와 12M이 있는데 네. M은 이제 메이플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프로페셔널 모델하고는 약간의 그 스펙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건 나중에 프로페셔널 모델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스탠다드 플러스 12M 모델과 그냥 12 모델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요. 이 가격이 좀 비싸졌다 그랬잖아요. 네. 두 배가 됐습니다. 두 배. 612에서 612가 100만 원 살짝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10만 원 뭐 이랬는데 189만 원입니다. 더블이 비싸죠. 네, 확 비싸졌어요. 그만큼 이번에 아주 좀 이를 갈고 추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50kg, 두께는 45 플러스 1mm입니다. 12프레티 뚜레는 76mm고요. 엘도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렉의 내추럴 스무스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시, 그리고 헤드는 고도의 락킹 튜너. 좋다 이거.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네. 그리고 42mm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20
120. 네, 009게이지가 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요. 통넥 아닙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0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이 루퍼트 니브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든 픽업은 리플렉톤이라고 해서 리플렉톤 HS7N이 싱글코일 1이 넥과 미들에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HH7B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리플렉톤의 픽업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마스터 볼륨 위드 하이패스 서킷 그리고 마스터 톤이 있어요. 코일 스플릿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범용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나 굉장히 발군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A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는 브릿지 역시 고또네요. 고또. 고또 510T FE1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어이, 명료하고. 네. 굿. 미들 픽업에서 미드레인지가 확 사네요. 네. 어우, 좋다 이거. 자, 험버커를 싱글로. 굿. 험버커. 굿. 어우, 잘 만들었어요. 네, 좋다, 좋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범용성이 느껴지는 사운드 맞아. 베리에이션. 예. 자, 그럼 클린 톤에서 요 스플릿을 해 놓고 스플릿을 안 하면은 기본 톤이 어떻게 되죠? 스플릿을 안 하고 섞어 볼게요. 네. 뭐 그냥 네. 그 부족한 거 없는데 스플릿 하면 섞으면 오 좋다 영롱하네요. 우와 아, 스플릿 좋습니다. 네. 벨톤 마샬로 바꿨고요. 야, 이거 진짜 괜찮네요. 네. 아, 이거 너무 좋아. 듀얼리스트고요. 니브 이 사람 미쳤나 보다. 진짜 명료하고 선명하고 단단하다라는 그 설명이 딱 맞는 톤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까요? 아, 사운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레드락이고요.
미쳤다, 시원하네요. 아니 가격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했는데 돈값을 충분히 하는 하구나. 그런 기타네요. 야 이거 싱글에다 놓고 4단. 좋네요. 좋다 진짜. 네. 와 기타를 잘 치게 되는데. 오, 그렇게 굉장히 그 예전에 저희 그 SD 모델 있잖아요. 네. 그 쉐터 SD 모델 나왔을 때 그때 야 150만 원에 이 퀄리티 이거 완전 진짜 녹음용으로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때 그 반가운 거의 그 정도의 그 느낌이 듭니다. 100만 원대 후반에 이 정도. 와 너무 좋아요 레코딩용으로. 자 루퍼트 니브의 민 얼굴을 한번 볼게요. 민 얼굴. 진짜 시원하고 단단하고 깔끔하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왜 이래? 네, 오랜만에 진짜 임팩트 있게 좋은 기타가 나왔어요. 아, 진짜 좋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선명하고 단단하고 뭐라 그랬죠? 선명하고 뭐 깔끔하고 뭐 시원하고 단단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선깔기 드리겠습니다. 선깔기 선명하고 선명하고 깔끔한 기타. 깔끔한 기타. 아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고 선깔기. 깔끔할까요? 저는 시단기 드리겠습니다. 시원하고 단단한 기타. 아. 선깔기 시단기. 아 좋아요. 좋대요. 아 좋은 건 다 가져가네요. 네,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오. 편의성 18, 디자인 오. 16, 총점은 82점, 평균은 81점.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레전드급 기타에 부합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 점수가
25, 15, 15, 15가를 다 넘고 총점이 75가 되면 아주 좋은 기타. 네. 네. 80이면 레전드. 되면 레전드다. 레전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25, 15, 15, 15를 받게 되면 그걸로 딱 70점이 되잖아요. 네. 이 정도면 아주 밸런스가 좋은 기타. 좋은 기타. 아, 이 정도인데 75가 된다? 아주 좋은 기타. 80이 된다? 이건 레전드급 기타. 네, 레전드급의 지금 점수를 만족을 시켰습니다. 아, 야, 거기다 심지어 사운드가 둘 다 30을 넘었어요. 180만원, 189만원인데 아, 굉장히 좋은 아주 빠질 것 없는 그런 그쵸? 점수 구성이 나왔고요. 심지어 이게 디자인이 뭐 우리한테 뭐 큰 임팩트를 주는 디자인이 아니지만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왔고 네. 만약에 디자인마저 저희가 여기 약간 감탄을 할 만한 디자인이 나왔다 이랬으면 이거는 80점 때 중반까지 갔죠. 중반까지 네. 나 이렇게 아... 그림이 좀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무시무시한 디자인의 어, 티셔츠를 입고 오셔가지고 마릴린 맨슨 입고 와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마릴린 맨슨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얼굴이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12M 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 로즈우드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면 이번 시간에 이 시원한 느낌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이었다면 오히려 저 로즈우드로 들어가고 만약에 조금 더 그 쫀쫀하다면? 두툼한 쫀쫀한 느낌이 조금 추가가 된다면은 오히려 더, 더 나올 수 있을 괜찮은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야마에서 뭐 나왔다 그러면은 평균 이상은 하겠거니 늘 기대는 하는데 오늘은 진짜 화끈하게 해줬네요. 네, 다음 시간에 12모델 네, 스탠다드 로즈우드. 플러스 12모델 로즈우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엔딩을 바꿨거든요. 저희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저희는 대부분 발췌독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뭐 구독과 좋아요를 별로 안 해주시는 데다가 뭐 큰 힘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또 게스트들 오시면은 또 너무... 게스트들은 자기 채널도 아닌데 이거 하려니까 되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많은 이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기어 채널이잖아요. 네,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매일. 우리만큼 물량이 많은 리뷰 채널은 없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이제 게스트들도 오시면 에브리데이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 로즈우드 모델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 아이 좋다 깔끔하고 좋다. 야, 아, 이거야 야, 이거. 이거